자, fx가 있는데 x2가 큰데 함수값도 크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1대1 함수. 어, 그런데 그걸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증가해야 합니다. 증가 함수 이야기죠. 1대1은 감소도 가능하죠. 나 모르겠다, 참. 그래서 x1이 x2인데 그 함수값이 커진다면, 항상 커진다면 얘는 주어진 구간 내에서 증가함수가 되고,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럼 현재는 질문이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프라임이 어떻게 돼야 될까? f 프라임 x 를 일단 구해 보면 x 제곱 2ax에 a 마이너스 6인데 항상 증가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2차 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림상 떠 있거나 닿거나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 항상. 그래서 a제곱 더하기 a-6, a 더하기 3, a-2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페이지 x1, x2가 다르면 함수값 다르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거 1대1 함수. 이게 1대1 함수죠. 이건 1대1 함수의 정의입니다. 정의역과 공역의 말이 없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아직 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1대1 함수다라고만. 근데 위에를 쳐다보니까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니까 1대1 대응도 맞게 맞을 겁니다만, 이 멘트만으로는 1대1 함수인데 fx를 보니까 플러스 3차입니다. 그렇다면 1대1 함수이지만 특히나 어떤 함수여야 될까? 증가해야 되겠죠. 플러스 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금 풀이했던 문제랑 같은 풀이일 거 아니야. 그래서 f'x가 3x제곱에 6에 항상 증가해야 되니까 판별식 d가 4분의 d 절반 3 제곱하면 9 a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a 맞나요? 얘가 0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닿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이게 0이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순간적으로 x3승 생각해보세요.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었다가 가도 얘는 뭐가 되겠다? 증가함수다 라는 거죠. 한 점에서 0이 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말입니다. 다항함수인지 모른다 그러면 등호 빼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그 상변환 그래프처럼 이런 형태 그래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가능성은 다항함수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D가 왜 음수여야 되죠? 양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양수면 극값이 생기죠. D가 0보다 크다면 어떤 의미일까? F'이 어떻게 된다? 서로 다른? 두식을 가지죠. 그래프 생각하면 F'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예.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기죠. 증가하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1대1 함수가 아니게 되죠. 질문 자체가 항상 증가하거나 아니면 x축과 나란한 뭐 그래프랑 교점이 한 개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이런 멘트를 알려주거나 하면 전부 다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f'x를 구해보면 3x제곱 12x에 2a 더하기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과 0에서 감소와 돌아오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이너스 3이 여기고 0이 여기라 그러면 여러분의 고민은 f'이 완전히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를 마이너스 3을 뚫고 지나가도 괜찮은 건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 둘 다 음수이긴 하죠. 자, 뚫고 지나가도 될까 안 될까? 돼요. 되겠죠? 예. 왜냐하면 범위에서 선생님 폐구간이면 안 돼요? 그 말을 하려고. 예. 폐구간이어도 됩니다. 질문 자체가 마이너스 3에서 0이다.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폐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파란색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파란색 그래프를 가지고 fx를 다시 유출을 해보면 fx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정확하게 지금 0이 되는 이런 그림일 거 아니야. 맞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감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미세하게 논란적 부분이 있긴 합니다. 미세하게. 그런 0이면 감소가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지. 한 점이기 때문에 감소의 의미가 뭘까? 그 점만 가지고 기울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구간으로 보면 감소 구간이냐라고. 구간에서 감소한다. 감소 구간이냐. 자, 그러면 태훈이가 등산을 하는데 딱 한 지점에서는 수평이지만 여기서까지는 쭉 내리막길이야. 맞지? 그러면 이 한 점에서만 평지인데 평지란 개념도 아니잖아. 점인 거잖아. 한 발짝만 내려가도 감소하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평지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 이게 조금 헷갈린다 그러면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 이 점에서는 경사이지만 이 점에 가만 서 있다 그러면 그냥 이 점도 정지하고 있는 거잖아. 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감소가 될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네요. 말하고 보니까 이거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교과서나 시중 교재 중에 폐구간에서 감소구간 이야기하는 교재가 있습니다. 몇 군데. 대표적으로 바이블 같은 경우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데는 개구간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어버린다면 폐구간에 대한 닫힌 구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근데 폐구간 닫힌 구간으로도 감소구간이라는 용어를 쓰는 교재가 몇 개 있고 교과서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증명을 할 거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봐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시험에 안 내는 게 논란을 줄일 거는 같은데 구간이 닫힌 구간이 나와도 이 부분이 0을 x축에서 딱 그 점에서 뚫고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는 뭐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지 판별식 문제는 아닌 거잖아. 이 경우에는 f'의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고 f'의 제로가 0보다 작으면 파랑 또는 노란색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건 판별식 문제 아니잖아. 이해됩니까?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범위를 구해보고 뭐 틀린 친구들은 계산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번에도 3차 함수인데 잘 보세요. 여기는 1이 있고요. 여기는 2가 있고 여기 3이 있습니다. 3은 좀 넓게 합시다. 그러면 1, 2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주황색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파란색 부분에서는 증가한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프라임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이거 미분하게 되면 2차잖아. 주황색은 프라임이 음수고 파랑은 양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되는 거 아닌가? 끝이죠. 이렇게 1, 2 이렇게 걸쳐도 되잖아요. 여기에 걸쳐도?
1, 2 이렇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아래쪽에 있다. 아까 그 풀이로 보면 f 프라임 1은 0보다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3은 이렇게 불사라는 거겠죠. 무한대는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3의 오른쪽에서라고. 자, 미분 가능한 함수 그림 주어져 있는데 x 기준으로 m을 쳐다볼 때 왼쪽입니다. m의 왼쪽의 아주 작은 왼쪽의 범위. 맞죠? m 기준으로 아주 조금 왼쪽 범위. m 기준으로 아주 조금 오른쪽 범위. 아주 왼쪽은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음수니까 얘는 감소하고 m 기준에서 오른쪽으로는 증가를 한대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니까 어디 물어보고 있습니까? 극소 물어보네요. 그래서 두 개가 있네. 이렇게. 극소 극대 사망. 이걸 틀린 친구들은 저기 이비인후과 가서 머릿속에 0까지 있나 확인 좀 해보시고 앰플 7층 가서 자, 극대 극소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반대래. 어떻게 생겼을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튀어 올라간 부분이랑 내려온 부분이랑 부호는 반대고 얘랑 얘가 둘을 더하면 0이 된다는 이야기잖아. 맞죠? 그럼 얘가 얼마일까? 여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를. 그래서 f'x를 먼저 구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의 6x-의 24. 자, 3으로 묶어보면 3, 8, 4, 2, x-의 4, x+의 2.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4라는 약인데 함수값이 극대는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f의 마이너스 2고 극소는 f의 4가 됩니다. 둘의 절대값 갖고 부호가 반대니까 둘을 더하면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여기에다 대입을 해서 a를 구하는 이야기죠. 이해됩니까? 21. 어? 나 왜 이거 답은 A가 26 되는데. a 1 아이가? 자, 함수 fx에 대해서 극대 되는 점, 극소 되는 점을 찾아라 그럽니다. 극대 극소가 여기 미지수가 하나도 없는데 못 구할 일이 뭐가 있을까? 미분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3. 자, 얘가 3으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1에 x에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지점인데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그림이 이런 형태일 것 같아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는 1이겠죠. 극대는 어떻게 됩니까? 점 A 1, 마이너스 1, 자,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F-1을 구하고 적읍시다.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에 더하기 1 해서 3이 되고 F의 1은 1 마이너스 3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이 점의 좌표는 1,-1이 되네. 1대2의 내분점 물어보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 내분점 어떻게 구합니까? x좌표도 1 더하기 2, y좌표도 1 더하기 2, 그 다음에 1이랑 크로스 반대편 거 곱하죠. 1이랑 1 곱하니까 1, 2랑 반대편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좌표도 크로스 얘랑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하기 6, 이렇게 하면 내분점이 되겠죠. 내분점을 못 구해서 혹시 틀렸다면 전가좌표, 평면좌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37은 봅시다. 자, fx에서 극대극소 되는 점이 원점의 대칭이랍니다. 간단한 그림 한번 그려볼까? 자, 이렇게 되는데
극대랑 극소랑 원점 대칭이면 이 점의 좌표가 만약에 마이너스 K면 여기는 뭐가 돼야 될까? K겠죠. 그래야만 원점 대칭일 테니까. 그러면 일단 미분해 봅시다. F'X는 3의 X제곱에 더하기 2의 A 더하기 1 X의 마이너스 2가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 최고차항은 3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근으로 가지는 형태 X 플러스의 K X 마이너스의 K 전개해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저거 어차피 저 미분값이 0일 때 그 근이 K 0 마이너스 K니까 그냥 근과 계절한 게 해서 그 말이나 그 말이 그래서 여기가 0이 될 것이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어야만 한다. A가 마이너스 1이다. 끝! 극대랑 극대 극소인 이 점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까지 얘랑 얘가 길이가 같다는 소리잖아.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생각을 하게 되면 파란색의 아래 변들도 길이가 같아야 되지 않나? 여기도 여기랑 같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X좌표가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 거랑 오른쪽으로 간 게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프라임의 두 근이 민기가 방금 이야기한 게 프라임의 두 근이 한 근이 알파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라는 이야기. 그래서 1차항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인 거 딴 거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이것도 연가시죠. 이비인후과 가서 극점 3개 찾아봅시다. 찾아서 좌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들 한번 볼까. 4승이랑 2승만 있네. 무슨 함수다? 아 이거 우함수다. 우함수는 마이너스 4차인 우함수 그림은 대충 생각해보면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 구하면 여기 반대편은 같겠죠. 여긴 아래로 내려와 있고 그럼 삼각형이라는 게 이상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 맞습니까? 그래서 F'X 4가 붕 가면 마이너스의 81에 16에 X의 3승 더하기 2가 내려오면 9분의 16 X가 0이 되는 지점 찾아봅시다. 그러면 16 약분하고 마이너스 넘겨버리고 양변에 81을 곱하면 9만 남겠네. 정리해보면 X3승에 마이너스에 9X는 0으로 줄어들겠습니다. 그렇다면 X로 묶었을 때 X-3, X플러스의 3은 0이다. 여기 이 점이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라는 이야기니까 요거 두 개만 알면 되는데 여기는 알죠? 여기 Y절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여기는 실제 그림이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있겠죠. 원점 지난다. 3 대입해 봅시다. F3은 마이너스 4 여기 한 81 약분되고 더하기 8 하니까 이 점의 좌표는 4가 됩니다. 3,4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두 배 하면 되죠. 여기랑 그럼 이거 두 배를 한다라는 말은 3 곱하기 4하고 같겠죠. 그래서 12가 되겠다. 미분이 이래 쉽다니. 미분부터 해봅시다. 극대극소 차. 극대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3승이라서 그림이 이렇게 있죠. 대충 예상을 하고 해봅시다. F'X는 2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3의 X에 더하기 6의 제곱. 딱 봐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은 필이 살짝 들죠.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면 X제곱 AX의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의 2A의
x-a. 그럼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2a다라는 건데 차이라고 했으니까 극대가 fa가 더 큽니다. fa가 크다. 그래서 차이 fa가 커요. fa 마이너스 2a가 작아요. 차이가 2분의 1이 되도록 여기 대입을 해야 되는데 식 자체가 대입을 해봅시다. fa 마이너스의 a 3승 마이너스 2분의 3의 a의 3승 그 다음 a 하니까 더하기 6의 a의 3승 얘가 fa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플러스 8로 변신 플러스의 8a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제곱하면 4, 2, 6 마이너스 6의 a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의 12의 a의 3승 정리를 해보면 5에서 1.5 빼니까 3.5 3.5 적읍시다. 3.5의 a의 그 다음 여기에서는 땅땅 2 마이너스 10 맞나요? 뭔가 좀 불안한데 불안 많이 불안한데 아 플러스네. 그러면 3.5 13.5면 2분의 27인가요? 2분의 27의 a의 3승이 2분의 1이 된다. 그러면 약분하고 넘겨보면 a가 3분의 1이어야지만 되겠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네. 그 다음에 44번인가요? 정은 46? 자, fx가 극대 14를 갖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뭐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상수 ab를 정할 때 a-b 값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입을 해봐야 감이 조금 올것 같은데요. fx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식 적을 겁니다. fx 대입하니까 x3승 ax의 제곱 bx의 마이너스의 2 마이너스 x, f 마이너스 x 적어보면 마이너스 x의 3승 더하기 ax의 제곱 마이너스 bx의 마이너스 2다. 이 둘을 더해 보겠습니다. 1 없어지고 2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는 f0 마이너스 4죠. 항상 성립한대요. 그럼 얘가 항등식이니까 a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항상 성립할 테니까 a가 0이구나. 그럼 a에 0 대입하고 다시 한번 식을 적어봅시다. 그렇다면 자 x3승에 더하기 bx에 마이너스 2다. 극값 극대 14가 되도록 f'x는 3의 x제곱에 더하기 b가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x값은 얼마일까? 넘기면 마이너스 b 3x제곱은 마이너스의 b 3을 넘기면 x제곱은 3분의 마이너스의 b 극값을 가진 데 있으니까 얘가 양수이어야지만 극값을 가지겠죠. 아, b는 음수인가 보다. 루트를 씌워보면 x는 뿔마 루트의 3분의 마이너스 b에서 극값을 가질 텐데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극대는 어디에서 생길까? 왼쪽 극값에서 생길 테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b에서 극대가 나온다. 아, 그렇다면 f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마이너스 b를 대입을 해서 얘가 14가 되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죠. 대입을 해봅시다. 저기 3승에다 대입을 하게 되니까 3분의 마이너스 b에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의 3분의 마이너스의 b 그 다음에 a는 0이니까 무시 그 다음에 b 곱하기 다시 마이너스 3의 루트의 마이너스의 b 마이너스의 2가 14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3분의 4의 b에 아 여긴 플러스네요. 실수 두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3분의 1, 여기는 마이너스 1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b의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b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니까 16, 2를 약분하면 8. 자, 2만 약분하면 8인데 유진이 잘 보시면 마이너스 3분의 b에 대해서 마이너스, 저기가 좀 애매하네요. 지금 왼쪽이 2만 넘겼을 때 이런 형태가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b. 이거는 뭐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b의 전체 3승이라는 이야기인데 얘가 2 넘겼을 때 8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루트의 마이너스 3분의 b가 2가 되겠구나.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b는 4가 되겠구나. b는 마이너스 12가 되겠구나. 그래서 a는 0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빼면 12가 된다. 이렇게 계산은 좀 길지만 자, 힌트가 f'x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2ax의 더하기 b다. 마이너스 1에서 끝값 갖는답니다. f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끝값까지인데요. 0이네. 그 다음에 2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5다라는 말은 f'에다가 2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2a 더하기 4a 더하기 b f'2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5다. 둘 연립하면 ab 구할 수 있겠네. 빼버릴까요? 이거 빼면 여기서 이거 빼면 9,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6a, b 없어지고 여기서 빼니까 15, 넘기니까 6,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넘기니까 b는 1이 되고. 46은 틀린 친구 있네요. 자, 함수 fx에서 마이너스 콤마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gx라고 하자. 자, gx는 구해봅시다. gx는 f'x가 3x제곱에 마이너스에 6x에 마이너스에 9다. 마이너스 2에서 기울기 한번 찾아보면 4312에 더하기 8에 마이너스 9, 8이 아니라 12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15고 얘를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접선 gx는 그래서 15의 x 플러스 2의 더하기 2가 되겠다. 자, 그러면 hx는 fx에서 x 3승 3x 제곱에 마이너스 9x 더하기 4에서 gx를 빼세요. 15x에서 32를 빼세요 하면 x의 3승 마이너스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8. 극대를 구하세요. 미분해 봅시다. h'은 3의 x의 제곱 마이너스의 6x 마이너스의 24, 3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3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극대는 여기겠네. 그래서 h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 다음 139.
자, fx가 주어져 있는데 f'x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f'x는 3a의 x의 제곱에 f'x는 여기다가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까? 부호만 보면 여기 증가하니까 f'은 여기에서는 알파베타 양수이고 알파베타 사이에서는 감소하니까 음수고 올라가고 f'x는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숫자는 아니라 두근이 친구가 0이 되는 두근 알파 베타는 둘다 양수근이구나 이 정도는 알수 있겠죠. 그렇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a의 2b인데 양수다. 알파 베타는 3a분의 c가 양수다 이런 거겠죠. AB는 마이너스 넘기게 되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 AB 부호는 다르다, 반대다. 그다음 여기에서 AC 부호는 그러면 BC도 다르겠죠. AB 다르고 AC 같으니까. 항상 옳은 것은 뭘까? 아, D는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씩 따져볼까요? AB 부호는 다른데 같다 했으니까 틀렸고, AC는 같은데 다르다 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D는 음수죠? 일단 그림에서 D는 음수고, 그 다음에 AB 부호는 같다. A분의 B. 음수다. 아, A를 알 수가 있죠? 올라가는 형태니까. 그러면 A는 플러스가 되고, AB는 다르다니까 B는 마이너스가 되고, C는 A랑 같다 했으니까 플러스 되고, D는 저기 Y절편 쳐다보면 되겠네. 마이너스가 되고, 이거 갖고 생각을 해보면 부호를 다 찾을 수 있겠죠. 47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극대 5를 갖는다. 이 힌트가 뭐가 되느냐 그러니까 f'에다가 마이너스를 하면 극점이니까 0인 거고 f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함수값은 5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gx에 마이너스에서의 접선과 뭐시기 뭐시기 물어봤으니까 필요한 게 뭐? 이거를 알고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g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인가? g의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얼마인가? 이걸 알아야지 기울기와 진하는 점을 가지고 접선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gx가 주어지기를 3x 플러스의 1 fx로 주어져 있다면 g의 프라임 x는 꼬벳 미분법에 의해서 얘를 먼저 미분하니까 3,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하니까 3x 더하기 1의 f'x다. 하나씩 구해봅시다. 요거부터 해볼까요?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의 f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f'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여기는 5를 대입하면 되겠네. 15. 그 다음 여기는 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냥 15. 그 다음에 g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에 F에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5가 되니까 마이너스에 10이다. 진하는 저 말고 기울기 하니까 GX는 15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10 15X 더하기 5다라는 거죠. 그림 그려보면 5라는 절편인데 기울기가 15 이런 형태입니다. X절편은 아마도 마이너스 3분의 1인 것 같고 여기는 5가 될 테고 도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좌표는 음수지만 길이는 양수겠죠.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
자, 48번 함수 fx가 있는데 a에서 극대를 갖고 b 극대를 갖고 fx 그래프의 마이너스에서 접하는 직선 l이라고 할때 a,b에서 l까지 다 구해봐야 되네요. 자, f'x 구해봅시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2x의 마이너스의 8이다. 이 수분해가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랑 2랑 뭐 이런 형태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2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볼수 있는데 마이너스 1은 뭐이 정도 생각할까요? 마이너스 1. 자, 이 점에서 접하는 직선, 접선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기울기 마이너스 9입니다. 지나는 점은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에 1 더하기에 8 더하기 3분의 1은 9.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9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9가 되는 접선 L은 Y는 여기 기울기죠.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에 9 X 더하기에 1 더하기에 9 하니까 마이너스 9X만 남더라. 원점 지나는 거 보네요. 그렇다면 뭐지? F-1이 9니까 지금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9에서 y는 마이너스 9x까지 거리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d 제곱합시다. d의 제곱은 자, 이 식을 넘겨서 다시 적어보면 9x 더하기 y는 0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럼 루트의 x의 계수의 제곱 81 더하기 1 d라고 합시다. d 제곱은 나중에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은 x자리 마이너스 9 더하기 9 아닌데 9 마이너스 9 더하기 9뭐 어디가 0이 나오면 안될 텐데 어디가 샜나요? 9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1 마이너스 1,9 아 a,b죠 마이너스 1,가 아니네 실수 이 점에서가 궁금한 게 아니고 극소를 물어봤으니까 F2를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극소. 자, 그렇다면 F의 2는 대입을 해봅시다. 3분의 8, 4, 16 더하기 3분의 1. 얘둘다 하니까 3이 되고 합하니까 7이 되고 16 하니까 마이너스 9네요. 그렇다면 2, 마이너스 9에서 거리를 구해봐야 됩니다. 개수는 똑같고 여기 2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9 그래서 D 제곱은 제곱해버리면 82가 되고 81이 되겠네요. 제곱을 합니다. 그 다음에 51번 51번 3차 함수 도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0의 왼쪽에서는 음수고 감수하다가 0에서 4까지는 양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수하는 형태라는 이야기인데 F0가 1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F0 1이에 0,1 지납니다. 0의 왼쪽에서는 프라임의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다. 그러면 감수하겠죠. 이렇게. 0에서 4까지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는 4를 지나면 감소하겠죠. fx는 1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f0가 1이니까요. fx의 극소는 1이다. 맞네요. fx는 2에서 극대를 갖는다. 4에서 가지죠. f2랑 f4, f4가 커요. 2가 요 정도일 것 같은데 4가 더 올라가 있죠. 맞네.
그러면 오늘 며칠이고 20 5월 24일 과제 센. 자, C단계 147, 149랑 그 다음에 도함수 활용 3, B단계 152에서 155. 이거 3페이지, 여기 3페이지.